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저희 이지지팝 브레이킹 컨설팅에서요, 이번에 교육할 건데요. 이거를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교육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저희도 다들 바빠가지고, 솔직히, 뭐 교육을 이렇게, 한 달에 두번 정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법인세, 부가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교육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2월 24일 날, 토요일 날할 거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 천하통일님께서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제가 원천세와 급여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줌 교육이고요. 신청은 이글 아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기 유튜브 아래 아니고요. 제가 요거를 더보기란에 URL 연결해 드릴 거예요. URL 연결하면 거기로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가, 네이버 카페가 이지지팟 건물 회계 컨설팅, 이지 지팍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예요. 그게 이제 근데 저희 그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가끔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아니고요. 네이버에 이지 지팍 건물 회계 컨설팅하고 가로치고 판도라 격리 실무 이렇게 친게 저희 이지 지팍 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입니다. 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금처는요. 저희가 실명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입금해 주시고요. 여기에 계좌번호 적어 놓겠습니다. 인원은 실강 참여 97명까지고요. 근데 뭐, 결산이나 예산이나 뭐 연말정산 이런 거는 되게 인원이 많으신데, 요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이렇게 많이 신청 지금 27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 이거 계속 법인세랑 부가세 뭐 열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전이 뭐 강의 자료는 당연히 드리고 유튜브로 일주일간 추가 시청을 해요. 저희 교육 중에 가장 좋은 점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간 이제 강의 실강을 녹화를 해서 그대로 틀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는 없는데, 이거를 저는 예전에 처음에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라고 교육 들으신 분들한테 일주일간 보시라고 했던 건데,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이 본인들도 이제 보게 해달라 하셔서 별도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주일간 시청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그 교육이랑 똑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본인이 보는 시점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본인이 보는 시점부터 일주일간 보실 수 있냐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오픈하는 시점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셔야 되고요. 계속 이거를 저한테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에게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후 일주일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요, 올랐어요. 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5천 원을 인상해서 1만 5천 원인데, 뭐 2만 원도 아니고 1만 5천 원 5천 원 올렸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저희가 어차피 교육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교육비는 일단 입금하시면 환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당일 강의를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래에 같이 여기 신청해 주시면은 그 저희가 교육부에 동영상 유튜브 시청 URL을 보내드립니다. 아래에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다만, 당일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조금이라도 실강을 들으실 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법인데, 어차피 지금은 한 27분, 30분 정도 되셔가지고요.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강의 놓치지 마시고요. 30명 안 되면 폐강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듣고 싶으시면 얼른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